안녕하세요. 우리강산 야생아입니다. 우리강산 야생아는 야생아 모종부터 정원 디자인까지 하는 곳이랍니다. 제 앞에 붉은 달리아가 정말 예쁘지요. 그래서 내일부터 또 장맛비가 시작된다 하니 이 붉은 예쁜 장미가 비에 꽃잎이 떨어질까봐 오늘 영상을 담아보기로 했답니다. 달리아는 지금 저희는 새 종이 심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. 달리아는 국화과 다년생 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높이는 1m 이상 정도 되고요. 꽃대가 이렇게 직립형으로 이렇게 길게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. 직립형으로 길게 올라오고 싶고요. 꼭 개화시기는 6월에서부터 10월까지, 늦게는 11월까지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한답니다. 달리아는 절화라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꽃이 겹겁으로서 굉장히 꽃이 큰 꽃에 속합니다. 그래서 달리아는 정말 저희가 심는 지 얼마 안 됐습니다. 저희는 달리아 올해 처음 키워 봅니다. 그래서 달리아를 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해요. 그러나 저희 늘 누리강산 야생화는 공부하고 연구하잖아요. 근데 지금 현재 달리아가 약간 흰색이 도는 핑크, 저거는 붉은색이고 노란색 이렇게 있어요. 근데 우리 정원에 심어져 있는 달리아 꽃 중에서 노란색이 제일 약한 것 같아요. 노란색은 꽃이 피다 이렇게 시들어 버렸어요. 시들은 이유는 달리아가 습에 약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장마 기간이라 달리아가 이렇게 시들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붉은 핑크빛 노란 이 달리아는 꽃이 저 굉장히 많이 피었어요. 그리고 꽃이 굉장히 크답니다. 겹꽃이에요. 보시면 겹겹이어서 꽃과 꽃이 이렇게 꽃이 크기 때문에 꽃과 꽃이 이렇게 서로 닿는다 할까? 약간 그러네요. 그래서 달리아를 키우는 법 보시면 달리아는 이렇게 통통해요. 너무너무 통통해요. 여기 지금 보시면 통통하다고 느껴지시죠? 정말 통통합니다. 근데 저희 달리아가 지금 황토 땅에 심어져 있어요. 황토 땅에 심어져 있어서 황토 땅은 습이 잘 빠지지 않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노란색 달리아는 약간 약해서 그런지 이렇게 꽃이 안 피고 있네요. 달리아 꽃이 그러면 어떻게 질까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요. 달리아 꽃이 꽃질 때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. 정원에서 꽃이 예쁘게 지는 꽃이 있고요. 꽃이 또 지저분해서 꽃지는 것이 지저분해서 나그꽃안 심을래요 하신 분들도 계세요. 근데 꽃이 질때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네요. 하나씩 떨어지고요. 여기는 꽃이 이렇게 말라져 가면서 떨어지고, 이 친구는 꽃이 꽃잎이 다 떨어졌어요. 이렇게 꽃잎이 다 떨어졌고, 그 밑에 친구는 이제 막 꽃이 올라와 있고요. 여기를 보시면 꽃송이가 크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닿은 것 같아요. 닿고, 달리아가 습에는 좀 약하다고 느끼고요. 달리아는 꽃이 상대적으로 크고 겹꽃이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면 달리아가 꽃이 하나가 피었는데 또 하나가 그 옆에서 바로 나오지요. 그리고 여기는 시들어 있어요.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닿죠. 그래서 달리아 꽃 자체에서도 이렇게 보시면
이렇게 새대가 있는데 여기도 또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. 여기도 또 꽃이 정말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. 그래서 달리아는 식재 간격이 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희 식재 간격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잘안 보이실려나? 저희 식재 간격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뺨반좀 됐는데요. 식재 간격을 약두뺨 이상, 제 손으로 했을 때두뺨 이상 식재 간격을 하셔야만이 더 얘가 달리아가 풍성하고 예쁜 꽃을 필것 같습니다. 보시면 여치가 와서 계속 꽃 위에 앉아 있어요. 꽃을 따먹고 있는 건지 바보구나 너를. 여치도 예쁘죠? 뭐 하고 있니? 너꽃 따먹고 있니? 뭐 하니? 사진 찍고 싶어서 있었어? 그래. 너 전국적으로 유튜브 탔다. 알았지? 그래. 너도 한번 찍어줄 거나? 벌? 그래. 너도 전국적으로 유튜브 탔단다. 그래서 달리아 키우기 영상을 지금까지 찍어드렸습니다. 그래서 정원의 여름꽃으로, 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으로는 정말 예쁜 꽃 같아요. 이렇게 붉고 선명한 꽃이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. 그래서 달리아 한번 심어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우리 강산 야생화에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